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명주아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에는 제가 네.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대신. 아, 그래요? 저 테스트 하는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운동선수가 제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운동선수가 어떻게 될지 이분의 궁금하다. 한번 사주를 제가 음력으로 드릴 건데 네. 1991년 네. 5월 네. 5일 네. 29살. 네. 이분이 운동선수라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로서 소질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제가 봤을 때요. 운동선수로서는 소질은 있지만 내가 이걸로 특징을 살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재능은 있지만 그러니까 신체 접촉. 신체 접촉이 많은 그런 직업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뭐, 전문직이나 자기 가지고 있는 특징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를 특징을 살려서 일직선으로 밀고 나가야지 내가 밥을 먹고 살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도 얻는다. 그 인기라는 거는 주변 사람들, 내 가족으로부터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주고, 또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밥을 먹지 않으면, 운동으로 밥을 먹지 않으면, 연예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끼가 있어요. 숨어 있는 끼. 고집도 세고요, 이 사람이요. 거짓말을 못 해. 그러다 보니 비밀도 못 지켜. 젊지만 아주 고집이 한고집합니다. 화가 나면 화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네. 운동선수도 공인인데 운동선수가 아닌 네. 다른 공인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운동선수도 사랑을 받겠지만 또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했다. 만약에 운동으로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억지로 내가 배운 게 이것밖에 없으니 이걸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사고 수가 수시로 납니다. 사고 수. 이 길은 밥을 먹을 수 없다. 끝까지. 이 사람이 만약에 진로를 전향해서 네. 그렇게 가면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떨까요? 만약에 연예인 생활에 접해서 직업을 선택을 바꾼다면, 그런데 이 바꾸기 이전에요,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침체돼 있던 운이 지금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했든 뭐를 했든 운을 잡은 운세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분이 이미 마른 땅에 비가 내렸다. 싱싱한 잎으로 전환이 됐다. 그건 뭐예요? 이 사람 운이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지 뭐, 궁금해요. 근데 않으세요? 진짜로 누구예요? 누구의 친척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사실 운동선수가 아니고 네. 가수 임영웅 씨였어요. 아, 임영웅 네, 씨. 근데 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니, 임영웅 씨 사주가 우리 집까지 왔어요? 아, 임영웅 씨 미스터 트롯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아뭐 밖에서 뭐 기도하다가도 미스터 트롯 한다면은 뛰어와서 보고 시청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44, 50, 60 이때까지도 이분은 운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렸고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운이다. 예, 상향의 에너지 잘 붙잡으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